우리 언니가 딱 들어왔는데, 우리 같은 몸주란 얘기를 많이 듣고 사셨을 거야. 그리고, 언니네는 이제 말을 이제 크게 해줘요. 이제, 사실, 우리 같은 사주야, 언니가. 그리고, 불사 항아리, 쉽게 말하면은, 업항아리를 많이 모셨던 가중이야. 무당 뿌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요? 그래. 근데, 사실 뭐, 윗대에 언니가 부모 덕이 있었겠어? 뭐가 있어? 어이가. 그러니, 족보가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이 양반인지도 모르겠고, 그러고서는 상놈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죠.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언니 딱 들어오면, 이 대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머리들이 좋고, 똑똑하고 비상한데, 하나같이 식구들이 다 꺾여버렸어. 자손들이. 내 사주대로 못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내 사주대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만, 그렇죠. 엄마 같은 경우는 이 희노애락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이야. 자. 인간 열업을 하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가 오고, 언니 보고 인간 열업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은 물장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언니가 장사를 해서, 장사. 장사를 하고 가야 되는 사주야. 그러니까 인간 열업을 하고 가야 되는 사주 팔자야. 그래서 여태까지도 우리 언니가 뿜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왜 신을 등지고 살았어, 엄마? 응? 본인 고집대로만 살았구만, 여태까지. 얘기 들어도 뒤통수 듣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한이 맺혀버리는 거야. 사람으로, 금전으로. 인물이 엄마가 솔직히 이 나이에 못난 인물이 아니야. 근데 신에 쩌들어버렸어, 엄마가. 울컥, 울컥, 사람으로 울컥. 맨날 배신당하고도 또 배신당하고. 응? 마음이 그렇게 여려서 어떡해, 우리 언니야가. 지금 사람으로 갈등이 있어, 엄마?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아니라 그냥 제 사주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둘째 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문도 붙여 상처가 있고. 커요 지금. 그러니까 몰라.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지금 굉장히 들어와 있는 그런 케야. 아, 왜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생년월일. 나지? 나지, 지금. 딱! 언니 때문에 막, 생년월일, 언니야가. 59년 9월 27일. 어느 현실에도 나는 안딴 기주야. 우리 기주 어떻게 살았니?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남자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주고, 내가 집안의 가장이 돼야 되고, 어? 누구를 만나도 우리 엄마는 사주가 남자로 인해서 덕을 본 적이 없어. 이 남자로 사주가. 인해서. 덕이 없어. 내가 쉽게 말하면은, 이것만 안 달렸다 뿐이지. 내가 모든 가정사를 다 하고 넘어가야 되고, 리더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꽁지 못해, 우리 엄마는. 뭔 말인지 알지? 못 먹어도 고야. 우리 엄마가 인정도 많고 여태까지 내 거를 챙기면서 가지를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형국이야. 여태까지 그러셨지? 그런데 이제 뭐 지나온 거를 생각하면 뭐 하겄니? 우리 그러니까. 엄마를 생각해 보면은 숙향전이 고담이라 삼국지가 들머리야. 여자의 인생을 살았어도 한궁에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사주였단 얘기야. 근데 왜 신령님, 신 이런 거를 등지고 사셨어? 근데 뭐 예전에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모르겠더라고. 저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유튜브를 많이 보고. 완전히 엄마는 신가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가물이라고 해서 신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현신의 집안에 내려왔던 그 빌던 할머니가 조상들이 할머니가 있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생각이, 예감이 남들보다 직성이 굉장히 센 사주라. 아마 그래서 사람들하고 은근히 융합도 힘들어. 왜? 융합이 힘들죠. 힘들어. 왜 그러냐면 이 신기 있는 사람들의 특유가 사주가 일반인보다 높고 또이 무당보다는 조금 내린 사주라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가기가 무척 힘이 드는 거야.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별로 싫어해, 언니야가. 그래서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내가 사장을 하든지, 내가 혼자서 손수하고 살아는 사주 팔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당의 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무당을 안 하더라도
빌고라도 왔었어야 되는 형국이라. 그래서 엄마는 누구도 엄마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그래요? 제가 고집이 세요. 저는 잘 몰랐어. 왜냐면 다 듣기 싫어하니까. 아. 엄마가 모든 세상을 은근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게 있어. 그게 본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가 사주가 센 거예요? 사주가 세지. 그래요? 엄마 평범하게 잘 왔어? 솔직하게? 남들보다는 뒤돌았으면 한 많은 인생을 살았고 내가 누구한테든 이 사주는 남자가 항상 따르는 사주거든. 제가요? 남자가? 안 그래? 남자가 따르긴 따라도 그렇게 많지 따르진 않던데. 그러니까 뭐 수시로 뭐 그건 아니어도 남자가 없는 사주는 아니야. 그래서 한궁에 한 남편을 보고 살기가 무척 어렵고 중간중간에 친구법 삼아 들어오지만 남자의 덕은 없어. 아, 보는 그럼, 사주가 아니야. 지금 그럼 남자는 저는 남편은 없어요? 남편 복은 없어요? 남편 복 없어요. 남자가 남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런 캐는 가더라도 사주가 언니가 남자는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거겠죠. 사주가 엄청 센 사주야. 그래요? 우리 같은 사주야. 그러니까 평범한 사주가 아닌 거지. 근데 언니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스스로. 또 이런데 관심을 가졌으나 이런저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솔직하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언니야 전시회도 왔당 기주야. 우리 기주가 4년 전, 5년 전부터 이 집에 상문이 들기 시작을 해서 재작년에 뭐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또 4년 전에, 4, 5년 전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 4, 5년 전에는 잘 모르겠어. 없어요. 없어? 두 달 전에 들어왔어. 두 달 전에? 그럼 2년 전에나? 2년 전에도 없어. 없고 양판관에 달아도 뭐 형부라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없고 근데 상문이 이렇게 좀 지고 있는 형국이라 언니가 그건 놓아줘야지 어떡하겠어. 언니는 언니를. 응? 실제적으로 완전히 가물로 가셨어. 가물로. 가물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살면서 안 아플 수는 없어 엄마. 그치? 그런데 이 몸수에 신가물처럼 언니가? 응. 무병처럼 이렇게 갔다는 얘기야. 근데 언니가 지금 조금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쉽게 말하면 노는 사람도 있지만 못 놔버리면 본인이 몸이 아프고 개운치가 못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깝게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하루만이 그래갖고 아무 그것도 없이 걸어서 갔다가 그 다음날 뭐 폐혈증 증세가 있어가 기저 질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가신 거야 지금 볼 때는. 원래는 조금 명이 다 돼서 간 게 아니죠. 아니야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뭐 우리가 꼭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돌아가셨다라고 이건 확인된 바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기는 좀 그거 하지만 우리가 동쪽으로 가지 마라 해운연에 서쪽으로 가지 마라 남쪽으로 가지 마라에 그런 공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해운연이 살을 맞아버리면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해운연에 남의 명예도 돌아가신다 소리가 분명히 들려 있거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지금 언니가 들어왔는데 아까부터 여기서 딱 사람들 계시는데 뭐가 언니가 확 쉬어있는 그런 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불쌍해도 형제간에도 빨리 이걸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자꾸 이러다가 나도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나도 이게 뭔가 매여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주는 절대 아니야.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좀 천도를 해주시고 아깝게 가고 불쌍히 가고 갑자기 간 거잖아. 유언중심 제대로 한번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하셨거든. 뭐 서로가 마음은 애틋했지만 먹고 사는 게 서로 각기 목구녕이 진짜 포도청이라 서로 안아주질 못했대 이 언니가.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자꾸 마음이 힘든 데다가 그게 더 우울증이 와버린 거야. 원래 우울증은 있었어. 우울증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 무기력하고 막 그런 아무것도 다 하기 싫고. 근데 이거는 천도 언니 좀 한 번은 보내줘야 될 듯하다. 나 아니어도 좋으니까 언니가 그리워서 저승과 이승은 엄연히 틀려요. 틀린데 너무 아깝게 가셨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좀 잘 풀어서 언니가 가고 나면 일단 지금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감은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언니가 좀 가져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언니가 지금 장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면 된다고요? 원래 지금 좀 한동안 좀 손을 놓으신 것 같아. 안 했어요, 계속. 조금 원래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사주고 원래는 언니가 또 물에 또
물. 물. 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을 하든지, 좀 신나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 솔직히 인간 여름은 안 했어요? 예? 인간 여름. 아가씨를 이렇게 뭐 두린다든가 그런 건 안 해서 언니 따라 언니가 일본에 있어서 가서 그냥 도와주러 몇 번 가서 무슨, 노래방 그치? 관련주 좀 그런 데 그러니까 그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랬어. 그게 보여주거든. 지금 이제 언니가 나이도 많고 그 일본에 코로나도 영향이 있으니까 뭐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도와줬고 둘째 언니도 저 많이 도와줬는데 딱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저 또 생활에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좀 어떤가 싶어서 남자친구 12월 7일이거든요. 하나 친구인데 저하고 인연이 끝났어요. 인연은 있어. 용띠. 있어. 있는데 예. 지금은 약간 공망으로 와 있다 언니야. 예, 같이 지금 조금 연락이 조금 안 돼요. 안 되고 그 사람이 별로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나 혼자 막 그러는 것 같아. 아니 이사 언니가 자체가 예. 어느 사람이 들어온다 해도 예. 오래 가기가 지키기가 힘이 들어. 이 사람은 꼭 연락을 와요. 연락은 오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서로 네. 사랑을 하긴 한다든가 네, 네. 뭐 좋다는 표현을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없다. 내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가 많기 때문에 표현을 좀 덜하는 사람을 만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적으로 조금 바쁜 게 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연락 오면 5, 6월에 연락은 와요. 음력이야. 카톡에 그 차단을 시켜 놨길래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왜 그랬나. 나도 물론 뭐 말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언니도 앉아. 어디 가서 쥐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아서 나 혼자 막 그러나 생각하나 이런 생각인데 그 사람도 저런 생각 좀 해요? 72살 12월 7일인데. 생각은 하는데 네. 연락은 오는데 이 사람하고 꾸준히 갈 사람은 아니야. 아니죠. 그럼. 도움도 이 사람도 가지. 여자가 또 있고. 본인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언니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했고 저는 이제 친구처럼 그냥으로 지내려고 여자가 있고 말보면. 또 언니 말고도 또 여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적으로 조금 뭔가가 바쁜 그런 시기야. 그리고 끊어진 건 지금 보여주질 않아요. 예. 완전히 보여준 건 안 보여주고 또 5, 6월 7, 8월 들었으면은 7, 8월이면은 9, 10월 근데 아니 양... 6월이라고 했으니까 7, 8월이 되는 거죠. 7, 8월 들었으면 연락은 오는데 올해는 언니가 꾸준하게 연락하는 그 시기가 아니라 네. 내가 불안감이 많고 사람으로도 또 언니도 돌아가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한꺼번에 같이 터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 네. 그래서 올해는 언니 생일단만 넘었으면 괜찮아. 그러면 10월 동지가 넘었으면은 네. 내년을 바라볼 때는 언니가 운기가 있거든요. 네. 또 놀지는 못하는 사주야. 지금 아무것도 할 만한 게 없어. 어떤 여건이 안 되니까. 아,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는 뭘 하게 돼요? 그렇죠. 뭐 이게 물장사 형제, 같은 형제 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큰 언니 일본에 있는 언니 통해서 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사 운은 올해 있어요? 올해는 없어 언니야. 올해 없어요? 지금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도 지금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운기가 없기 때문에 이사 운은. 이사 운이 없다.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오히려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동을 하시게 되면 예. 내년 2, 3월로 지금 보여주고 음력으로? 그렇죠. 양력으로 그냥 같이 봐봐. 그래봐야 한 달 차인데 양력으로 그러면 2, 3월에 한 3, 4월 생각하면 되겠네. 그때 이사 오니까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언니가 이사를 하실라 해도 자꾸 힘이 들고 예.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월하게 움직이는 그 시기가 아니 그게 거기에 전세를 세를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놓고 이렇게 월 얼마 이렇게 제 생활 둘째 언니가 생활비 주는 거에서 안 들어오고 형부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안 주고 그러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좀 기다리겠는데 그 집을 매매를 할 것인가 전세 임대를 전세 세입을 할 것인가 지금 하는데 저는 전세 세입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형부는 계속 집을 팔고 싶어 하거든. 일본 언니이기 때문에 빨리 파는 게 낫다. 나이 들어서 저기 하면은 힘들어지니까. 근데 매매로 갈 확률이 커. 근데 올해는 일단 안 팔리니까. 내년에 매매가 될 가능성이. 내년에 될 확률이. 그리고 저는 어디로 주택 그냥. 언니는 지금 운기로 봤을 때 나는 지금 외국문도 지금 열려 있단 말이야. 언니는 천상 솔직히 사주 자체가 좀 이렇게 요란한 그렇게 막 탬버린도 보여주고 음악도 보여주고 기생의 사주야. 물장사를 평생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잖아.
젊은 나이가 아니다 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예를 들어 마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가씨들만 구립해가지고 언니가 그런 거는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캐지. 예. 예전에는 저는 운동 에어로빅 쪽으로만 했었거든요. 많이 그런 데를 감을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건강만 잘 지키셔. 그래서 내가 뭐 80까지는 살겠어요? 이렇게 아빠가 좀 어? 명은 길어. 원래 이렇게 골고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그때 뭐 이렇게 사주 나온 글 보니까 72살에 수명이 끌려. 아니, 그거는 이제 철학이나 이제 그런 근데 그런 거 아니 아니죠. 근데 그게 맴돌아. 요거는 이제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나도 단명하나 싶고 뭐. 그렇진 않아. 언니는 골골골골 하면서 갈 거야. 우리 언니 너무 억울해. 진짜 너무 불쌍하고. 나 풀어줘. 그러면 한 번은 풀어줘. 어디 가서 풀든지.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지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안정이 되고 예. 그러시면 그때 가서라 좀 풀어주시고 예. 언니가 솔직히 언니 팔자를 몰라서 여기 온 건 아니야. 응? 대략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제 대략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센 거는 몰랐고 세서 이렇게 사주가 요란한 건데 네. 이제는 고생 큰 고생은 다 했어. 근데 올까지만 좀 넘기셔. 아셨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대로 넘겼는데 말년되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으로 올 꼽이면 올해가 특히 그러네요. 올해가 그래요. 작년하고 올 넘어오는 쉽다 그러는데 그게 좀 이거 넘었으면 괜찮아. 내년은 괜찮아요. 내년에. 그래도 먹을 거 식복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굶어 죽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어. 네. 걱정 안 해도 돼. 경제적으로는 지금 그럼 올해 형부가 좀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해주겠어요? 도움은 있겠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되든 일들이 뭐 한 달, 두 달이 자꾸 미뤄지거나 애를 태우는 운기예요. 예. 되기는 되는데 애를 자꾸 태워서 가지.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큰 언니도 운기야. 그렇고 언니도 큰 언니도 일본 언니도 빨리 나와서 계약하자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1억에 120만 원에 언니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니까 언니 집이니까 내가 혼자 살고 있거든. 아파트 그렇게 해서 나는 새 받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올에도 뭐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우리 형부는 매매 쪽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매매가 지금 들어와요. 근데 진짜. 매매가 더 나아요? 아예? 들어와. 지금 매매로 하실 좋든 안 좋든 이건 언니는 해당이 없잖아. 네. 그분의 고집이 또 굉장히 세기 네. 때문에 매매로 들어온다고? 매매로 들어갈 확률이 있어. 마음을 굳건히 드셔. 네. 아셨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구시얼만 좀 넘겨. 본인 구시얼만? 그럼 올해가 좀 올해가 참 안 좋은 것 같아. 올해가 해운년이 쉽게 아, 말하면 이제 언니도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뭐든 돌아가시기 맞죠. 전에 미리 예. 옮기는 누구 하나 갈기 전에 징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조금 생겼다가 이런 황당한 일들도 겪고 예. 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금 지나가면 무난해질 거예요. 고시월 지나면. 그 사람은 바람둥이죠. 내가 안다는 사람은. 마음 너무 주지 마. 안 줄 거야. 네, 이제. 안 준다고 근데, 하면서 마음 주면서 근데, 계속 상처는 본인이 받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그렇더라고. 그냥 더 이상은 이제 아니 내가 괘씸해서 내가 그 차 있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러지 뭐. 하여튼 조금 마음 비우고 계셔요. 예, 예. 불공 좀 많이 닦고 절이라도 다니든지 언니가 어디든 가든지 글쎄요. 그렇게라도 하셔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노년을 생각을 해야지. 좀 아셨지? 싶어. 예. 그렇게 하시면 돼. 들어가세요. 다 끝났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